처음 운전면허증을 받고 들뜬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룰루랄라 드라이브 나갔다가 앞불싸 주차장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졌던 경험 모두들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달달달 외워놓으면 김여사도 주차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주차 공식은 후진주차인데 후진주차는 얼핏 가장 어려운 듯 싶지만 알고 보면 가장 쉬운 주차 방법입니다. 먼저 주차할 자리를 결정한 다음에 주차 라인과 일직선을 이루도록 진입합니다. 그리고 주행 방향 끝에 있는 옆선과 운전자 어깨선을 일치시킨 후 주차할 자리의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한 바퀴 돌린 후 주차선까지 진입합니다. 그리고 후진기어를 넣고 사이드 미러를 잘 살피면서 서서히 들어가면 후진주차 완성입니다. 다음은 조금 까다롭지만 할만한 평행주차입니다. 먼저 주차할 자리를 정한 후 내 차와 앞차가 나란히 서도록 전진합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린 후 서서히 후진해서 앞차와 45도 각도를 이루면 핸들을 풀고 똑바로 후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차의 오른쪽 범퍼가 앞차와 가까워지면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천천히 후진합니다. 이후 앞뒤 차와 간격을 조정해 주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면 주차 공식인데요. 주차할 장소를 물색한 다음에 주차 자리의 주차선이 내 차의 뒷바퀴 부분과 일치하면 핸들을 주차 자리 방향으로 끝까지 틀어 직진합니다. 그리고 앞차의 뒷범퍼와 가까워지면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후진을 해서 주차 자리가 정면으로 보이면 직진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미리미리 외워뒀다가 대입만 하면 김여사도 주차 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차 공식 모두들 쉽게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혹은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도 막상 운전대를 잡으면 실행이 안 된다는 분들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자동차가 직접 주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동 주차 능력을 갖춘 차 상상 이상의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독일 V사에서 선보인 파크 어시스트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운전자가 디스플레이 나타난 지시 문구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뗀 채 후진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만 조작하면 차가 알아서 빈 공간을 찾아 주차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또 일본의 아이사가 채택한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신통한데요. 이는 모니터 화면 왼쪽에 진행 방향 영상이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4대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조합해서 전후 좌우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정면이 나오는 거죠. 미국의 C사에서는 업계 최초로 햅틱 시트라는 것을 개발해 특허를 냈는데요. 충돌 요소를 감지한 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 시트 오른쪽 또는 왼쪽에 진동을 줘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주차 기능 탑재 차, 국산차도 있습니다. H사의 A차는 국내 최초로 직각 기능을 더한 어드밴스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을 장착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주차 및 출차 가능 공간을 탐색한 다음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제어해 주차를 보조하는 기능입니다. 김여사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갑자기 불쑥 느닷없이 사람을 한 분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직이 레이서죠? 네. 프로 드라이버인데 네. 운전을 좀 하시는 모양이에요. 운전만 하지 뭐 다른 건 김여사만큼 할지는 모르겠어요. 옷 색깔 봐서는 택시 하는 줄 알았어요. 교육도 가보셨죠? 네.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터지죠. 터지세요. 김밥 몇 그릇 안 터지고요. 네, 힘들죠. 그래요. 자, 밑도 끝도 없는 김여사 운전 가르치기의 실전 고수 장현진 프로레이서는 김여사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핸들은 꽉 잡고 악셀은 부드럽게 밟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주차 교육할 때 네. 모형 자동차 가지고 실제로 연습을 해보면 주차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글쎄요.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방향을 잡기에는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부인은? 김여사 수준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인은 뭐 정여사? 최여사? 이여사? 이여사. 아, 이여사.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최여사를 모시고 삽니다. 아,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무서운 속도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속도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현재 부인분은 한 몇 킬로? 250킬로? 공기장님은 어떠십니까? 저요? 마하지 마하. 마하 1.5. 거의 뭐 F15 라팔 전투기 저리가 아니라. 응? 와, 나 지난번에 뭐 어우 말도 마.
지금까지 잠깐 게스트 장현진 선수였습니다. 지난해 말 최악의 주차사고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세계적으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캐나다 토론토 지역의 한 체육관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차 두 대를 뭉개버린 운전자인데요. 현장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을 모른 채 달아났다가 집행유예 6개월 500달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차 수리비는 따로 보상해야만 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실제 법 망치로 판시한 주차사고와 책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사고 관련 판례 사례.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불법 주차한 운전자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는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불법 주차 자체가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또 이중주차사고 관련해서도 유세 판례가 있었는데요.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를 밀어서 통로를 확보하던 중에 차가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자 이걸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주차된 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에 주차를 하면서 제동장치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차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중주차된 차량 밀다가 앞차가 막히기도 하고 이중주차해서 평행주차된 차를 내가 밀다가 앞차를 받아가지고 내 차도 아닌 두 차를 다 손상시켰다. 그때는 손상시킨 사람 책임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이중주차를 한 차도 일부의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어쨌든 최초의 가해자는 차를 민 사람이니까. 법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법을 바꾸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주차장에 비해서 차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가 2천만 대가 넘어요. 근데 주차 공간을 실제로 다 세우면 정확한 누가 그러더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옛날에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실제로 정식 주차장에 주차를 다 하면 남는 게 800만 대라고. 그러니까 800만 대는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를 하자고 그러잖아. 차고지 있는 사람만 차 사도록. 그거 하면 우리나라 차 안 팔립니다. 차 안 팔려, 아예 안 팔려. 차고지를 할 수가 없어. 주차 법률 상식에 대해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차 위반, 그것이 궁금하다. OX 퀴즈!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불법 주차하고 있을 때 반복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주차 후에 이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경우에는 1회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수일이 경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반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주차 후에 이동했다가 같은 장소로 되돌아오면 같은 일자라도 과태료를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차 법률 상식 두 번째 퀴즈. 운전자나 동승자가 차에 탄 상태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하고 있을 경우 단속 대상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정차는 차가 5분 이내로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차 위반 단속은 운전자가 없으면 즉시 단속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다도 하더라도 5분이 지나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주차 단속은 반드시 예고를 한 후에 이루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예전에는 과잉 단속 오해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등 주차 위반 차에 대해 5에서 10분간 계도한 다음에 불응할 때 단속하는 방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잠깐 동안은 주차 위반을 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자리를 잡아서 주차 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주차 단속 예고제를 전면 불허하게 됐습니다.